있지. 그러니까 어? 아주 안개도 막 자욱하고. 오, 멋있다. 이야, 단풍도 예쁘고. 아, 산이 진짜 일품이다. 천등산을 가려면 도로에 차를 세우고 이 가마솥 계곡을 건너 저쪽 보이는 암벽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가까워서 좋네요. 이야, 경치가 그냥. 020 벽이벽, 세월이 가면. 오늘 우리가 등반할 천등산 코스는 세월이 가면. 아이고, 저 암벽부터 그냥 아주 끝내줍니다. 야, 사람들이 와서 그냥 얼마나 탔는지 맨들맨들. 코드 실링을 해서 걸어요. 그렇게 있는 시계가 아주 그냥 끝내주는데요. 주식에를 고려가에서 이제. 오, 주식에 다음 분에는 꼭 주식에 한다. 자, 이제 천등산 세월이 가면 일피치 우리 최충현 대장님이 출발합니다. 이제 봐도 그 자세가 그냥 아주 끝내줍니다. 언제나 등반이 시작되면 엄숙해진다. 성병자가 등반을 할 때 방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암벽의 경사도는 화면에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가파르다. 현장에서 보면 숨이 막힐 정도로 압도적이다. 천등산 등반 루트로는 020 대기벽, 세월이 가면 어느 등반가의 꿈. 각도가 거의 이 정도. 한 번쯤 꿈, 바램은 고마워, 먼 훗날, 묻지마 그냥, 처음처럼 민들레 등 다양한 루트가 있다. 루트명들이 다 한편의 시 같다. 전북 완주에 위치한 천등산은 봉우리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솟아있어 천등산이라고 불렀단다. 특히 등반가들에게는 그늘진 지역에 루트가 있어 여름과 가을철 등반에 딱 좋은 곳이기도 하다. 도착. 일피치 같은 경우는 아주 밸런스를 요구하는 곳이라는데요. 선등자에게는 무척 힘든 코스라네요. 10C 정도 코스고요. 천등산을 등반하고 나면 힘이 난다. 인근에 지등산, 인등산 등이 있어 천지인 삼재를 이루는 곳이라 강한 기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천등산도 대둔산 도립공원에 속하는 산이랍니다. 이 빛이 출발합니다. 난이도 10C 구간으로 등반이 만만치 않은 곳이다. 이 빛의 경우 제 마지막 끝부분 오바형이 난이도가 세다는데요. 저희 후등이야 따라가면 되니까. 아유, 지도자님 파이팅. 마지막에 우뚝 솟은 오버형 구간의 크럭스는 근력이 필요한 곳이다. 진짜 여기 물 채워지면 진짜 꽃게장에서 건너와야 돼. 찍을 수 있지. 제 오버 구간을 끝나면 이 빛이. 저거 쓰네. 만든 거 쓰네. 여기 하게 쓰는데. 여기 하겠습니다. 저 아무것도 아닌데. 이 빛이는 30m의 긴 거리라 힘을 비축하고 마지막 지점에서 한 번에 치고 오르는 게 좋다. 크럭스 구간에서 잠시라도 망설이면 손에 힘이 빠져 원활한 등반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홀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한 번에 통과하는 게 좋다.
아무리 봐도 선등은 어려워 보인다. 세칸으로 강명숙 대장이 출발했고요. 먼저 선등을 한 최 대장님은 위에서 고등 빌레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대롱대롱 매는 높이. 아, 그 손끝에서 느껴지는 그 간격이 찌릿하여 너무 좋더라고. 암벽 등반이 좋은 것은 암벽에 매달려 있는 시간 동안 온전히 내 자신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의 손끝과 발끝에 온전한 믿음과 신뢰. 오직 나를 믿어야만 등반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 나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세상에 대한 용기를 주고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2피치 도착, 3피치 출발합니다. 마지막 그 행형님께서 밑에서 올라오셨는데요. 야, 아래 풍경이 참 끝내주네요. 3피치에서 잠시 휴식을 하고 이제 4피치 올라갑니다. 4피치 윗부분 5피치가 상당히 어려운 코스라는데요. 5피치 구간의 출발 지점 크레바스를 건너 이어지는 암벽에서 홀더 찾기가 쉽지가 않아 선등자 등반을 유의있게 보는 게 좋다. 구간 있어요. 왼쪽에 아니 저 홀 손홀드가 아니 그 저 위에 그렇지 이렇게 돼야 돼. 네, 근데 그 홀드가 5피치 출발합니다. 이거 완전히 수직벽입니다. 수직벽. 이 결벽은 완전히 이렇습니다. 16도. 12시 14분. 나는 저곳을 올라가면서 죽는 줄 알았다. 등반이라는 것이 참 매력적인 것은 암벽에 매달려 있는 순간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다. 오로지 앞으로만 가야 한다. 프로급 사람들이 이렇게 그 속에서 들리는 내 숨소리는 나에게 보내는 응원가. 나는 그 응원에 힘입어 한 땀 한 땀 앞으로 전진만 할 뿐이다. 그래서 등반을 하고 일상으로 돌아오면 살아가는 자세가 달라지는가 보다. 5피치 도착. 5피치에서 5피치 출발했고요. 5피치 올라오고 있고 뒤쪽의 풍경은 또 멋지고. 야, 이거 올라오는데 저는 젖먹던 힘까지 다 했네요. 아주 그냥 끌어주지 않으면 올라올 수 없는 곳. 5피치. 5피치 도착했고요. 이제 6피치 이동합니다. 5피치는 아주 가벼운 코스고요. 여기서는 도보로 이동을 합니다. 출발. 드디어
아, 등반 완료. 이야, 저기도 또 한 팀 올라오시네. 지금 완전 이치길인데. 그리고 여기와 계시고. 이야, 또 한 팀 또 올라왔네. 어느 등반가의 구모로 올라온 것 같다. 여기서 또 아시는 분들을 만나네. 아니 하선 언니 같은데 어떻게? 나 잘 모르겠어. 이야, 참 세상 좁다더니만 산에서도 좁다 진짜. 저희는 여기서 하산합니다. 정등산 건너편으로 보면 대둔산 정상이 보이고요. 대둔산은 참 가을 단풍이 멋진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이곳에 온진이 나를 남기고 떠납니다. 비행 발자국 보내겠습니다.